여러분의 요가 메이트 연진 훈인입니다. 훈인 씨,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그 마법 아시죠? 생리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알죠, 알죠. 저도 그날이 될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한테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온 그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리통 완화에 좋은 요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꼭 여성분들이 유심히 보면 좋을 동작들이 많습니다. 채널 고정!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제 거예요. 채널 그럼 같이 외쳐볼까요? 아니 제 거예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따라하지 마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요파 동작은 골반을 바로 잡아서 생리통의 완화를 돕는 현자세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다리 발을 회음부 쪽으로 왼다리는 뒤로 보내는데 발목을 90도로 꺾었어요.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 마시고 키 커졌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옆구리를 길게 늘리면서 내려갑니다. 시선은 가능하면 오른쪽 팔꿈치 멀리 바라봐요. 호흡 3번 정도 하고 올라올게요. 후인 씨 보고 있나요? 네, 잘 보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어때요? 자세? 자세 너무 예뻐요, 근데.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옆구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네, 옆구리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른다리 발을 회음부 쪽으로 당겨오시고 왼다리 뒤로 이때 발목은 90도로 꺾어주세요. 자, 양쪽 골반 계속해서 중립을 맞춰준 상태고요. 왼쪽 엉덩이 뜨지 않으시죠? 약간 뻐근하죠? 약간 떠요, 근데. 이게 많이 뜨면 이제 두꺼운 책이나 방석 같은 거를 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조금 참을만 하다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시면서 우리 양손 머리 뒤 손까지 키 커지고요.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갈게요. 고개 돌려 천장 쪽 바라봅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후인 씨. 네. 그대로 계세요, 네? 후인 씨. 아, 연진님 따라했어요. 후인 씨를 보려고 네. 제가 왔어요. 자, 오른쪽 무릎 뜨지 않게 해주실 거고요. 오른 팔꿈치를 계속해서 밀어내주세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네, 하나, 후, 오.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팔 풀어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자, 다리만 바꿉니다. 다리 바꿔서 이번에는 오른쪽 골반 뜨지 않게 꾹꾹. 자,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와, 저는 이쪽이 확실히 더 잘 안 되는데 네. 어떠세요, 후인 씨는? 전 둘 다 안 되긴 하는데 네. 이게 많이 힘드네요, 옆구리가. 좀 많이 늘려줘야겠어요, 이 운동을 하면서. 네, 잘 안 되는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세트 정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마시면서 돌아올게요. 다시 내쉬면서 팔을 풀어봅니다.
자, 오늘도 네. 점수를 매길 거니까 제가 좀 잘 지켜볼게요. 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어, 왜 일어나세요? 왜 저 제가 거울이에요? 거울 실력이나? 저 지금 약간 네, 힘드네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정신이 없네요. 네, 준비? 네. 마시면서 키 커지고 손깍지 내쉬면서 내려가 볼게요. 자, 양쪽 팔꿈치 더 열고 무릎 더 누르면서 내려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때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밀리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숨 참지 마시고요. 마시면서 돌아오세요. 내쉬면서 팔 풀고 반대쪽 갑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어, 저는 확실히 이쪽이 진짜 많이 비틀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뭔가 이 동작은 후인 씨 지금 자세 자세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왜요? 자세 풀었어요. 아니 왜? 자세 왜 그래요? 왜요? 너무 앞으로 쏠려 있었죠? 네. 그리고 팔꿈치 여기 더 열어야죠. 그리고 무릎. 엉덩이 더 붙이세요. 네. 오른쪽 엉덩이를 더 붙이고 왼쪽도 떨어지진 않게. 지금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말하는 게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요? 말하는 거 보니까. 연지님. 네? 네. 네? 네. 올라오실게요. 네. 아까는 대박. 8점이라 생각했는데 이쪽 보니까 네. 4점이에요. 연지님도 안 되시는 부위가 있듯이 저도 이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를 걸고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다. 잘하고 못하는 게 있다. 네, 4점에다가 네. 8점 하면은 평균 6점이네요. 네, 6점이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 네, 6점입니다. 자, 이렇게 골반 교정에 좋은 현자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동작 가볼게요.